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런업입니다. 지금 시간은 6시 46분. 하루가 다 끝난 이 시점에서 비로소 브이로그를 하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내가 오늘 이때까지 뭐 했냐면 얼굴에 눈 분장, 눈 붙이고. 아, 예. 왜 많이 춥나요? 이거 지금 안경 보이세요? 이거 눈 붙이고 사진 찍고. 런업이 지금 화면 켜져 있네요.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메타버스에서 강연도 했습니다. 아무튼 그 모든 스케줄을 끝내고 보니까 이제 지금이라서 지금 이제 켰는데 갑자기 이 인간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아니 짜장면 시켜 먹고 있어. 이 자켓 뭐예요, 근데? 오. 아 이 색깔이 되게 예쁜데요? 어디 거예요? 예쁘냐 이거? 한번 좋아? 돼요? 어, 굿. 아, 입어도 되냐고? 네. 한번 입을까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짜장면 치면 안 되는데. 옷을 입고 왔었어야 되는데. 제가 돈이 없어가지고. 아, 아니, 예. 저 돈이 없어요. 그래서 못 샀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can you say something to Korean audience? So, hi. I'm Glenn from Y Project and Diesel, of course. Okay. And we are at Tenkorso Kuomo to see the capsule collection. Okay. To launch a capsule collection we made here for the store, and I hope you like it. So you should all come and see it and enjoy it. Thank it's you. Very close, no? Thank you so much. Thank you're you. So inspiring. Thank you. Wow. Y 프로젝트랑 디젤 옷이 있었어야 되는데 내가 이게 오늘 이러고 와가지고 예쁘지? 좀 이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아 그리고 확실히 실제로 보니까 남다르긴 남다르네 포스가. 이런 거 만든 사람이야. 이거 묻혀있어. 이거 철사 들어가 있어. 이거 구부러져 있는 이거 철사가 다 들어있어. 네, 갈게요. 아 네. 불러. 감사합니다. 네. 네. 뭐지? 11월 마지막 주인데 너무 가을이네요. 여기 완전 가을이네. 그래서 오랜만에 가을 버전 패션 뉴스. 진짜 제가 오랜만에 패션 뉴스 하는 이유가 진짜 황당한 소식이 있었는데 그 뭐냐면 발렌시아가가 이게 지금 내가 말하고 싶었어요. 아동을 성적으로 묘사한 광고 때문에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발렌시아가에서 이 인형 가방을 출시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다고 생각을 했었어. 가방만 봤을 때는 그 인형과 BDSM이라고 해서 이제 막 그거를 할 때 다 성인이니까 떨어진 인형의 순수함이랑 대비를 시켰어. 나는 여기까지는 괜찮았어. 그냥 저런 가방 입고 되게 어떻게 돼 있나 궁금하다 이렇게 생각했거든. 근데 이거를 광고를 얘네가 이제 아동을 등장을 시킨 거야. 굳이 그렇게 아동을 등장시켜서 광고를 찍어서 나는 그거 보고 좀 역겹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미. 근데 이게 뭐가 있었냐면은 그 이제 사진들이 여러 장이 있었는데 그 소품 중에 서류 소품을 나처럼 이제 역겹다고 느낀 트위터에서 이제 외국 트위터에서 이제 그거를 다 찾아가지고 서류를 이제 확대해서 읽어봤더니 와 무슨 난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는데 그 아동 포르노를 일부적으로 지지하는 미 연방 정부의 판결문 서류였던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완전 잡힌 거지. 심증이 확증이 된 거죠. 그래서 발렌시아가 지금 광고 다 내리고 논란 사과문 바로 올렸는데 와 저는 진짜 제가 발렌시아가 여러분들 저 보시면 아시겠지만 발렌시아가도 많이 사기도 사고 뎀나를 또 되게 좋아해요. 이거는 뭐 뎀나랑은 별로 상관없는 얘기일 것 같긴 한데 그 하이엔드 브랜드들이 사실 되게 패션이라기보단 스테이터스 느낌이 강하잖아요. 루이비통이라든지 구찌라든지 뭐 디올 이런 거는 내가 돈 많이 벌어 이런 느낌 너무 강한데 이제 발렌시아가는 그런 게 없어. 난 되게 좋았거든. 와 근데 진짜 이거는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사진사를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서 조졌어. 근데 오늘 이제 기사 올라왔더라고. 사진사는 난 사진만 찍었고 그 소품이랑 이런 것들은 다 그냥 발렌시아가에서 준비를 했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 진짜 발렌시아가에서 책임자 찾아가지고 끝까지 어떻게 이 일을 마무리 짓는지 진짜 제가 귀추를 주목하고 좀 보겠습니다. 진짜 진짜 너무 역겨워요. 진짜 지구들이 무슨 문화 선진국처인 것처럼 개 쩌는 것처럼 막 폼은 존내 잡고, 아 진짜 역겨워. 이게 케어링이라는, 원래 모회사가 케어링이거든? 얘네가 뭐 갖고 있냐면 보테가도 갖고 있고 구찌도 갖고 있고 지금 이거 발렌시아가도 갖고 있고 이런데요. 근데 지금 뭐 구찌도 잘랐죠? 그 미켈레. 그리고 예전에 보테가 다니엘리도 석연치 않게 잘랐. 그러니까 케어링 그룹이, 나는 이제 막 그런 생각까지 드는 거야. 이건 미쳐있다 진짜. 이거 존나 역겹다. 아 나 지금 말하면서도 갑자기 열이 존나 받아. 그래서 저는 진짜 영상에서 이제 얘기하겠습니다. 발렌시아가 이제 안 사겠습니다. 배신감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 됐나는 빨리 나와가지고 지거 차렸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뭐 분위기를 바꿔서 그래도 분위기를 바꿔서 예 이 자켓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테르에서 올 겨울에 네가 갖고 싶은 거 와일드하게 진짜 몇 개만 큐레이션 해줘라. 그 중에 내가 너 하나 줄게 해가지고 그거 어떻게 노를 하겠어. 그래서 받은 겁니다. 얘는 이제 아크네 스튜디오의 무스탕이에요. 아 무스탕 좋은 거 하나 갖고 싶었거든 나 솔직히. 진짜 이거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예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아니었으면 이거 입어보셨던. 와 개 이쁘다. 와 진짜 디자인 그렇게 과하지도 않고 진짜 너무 예쁘다. 이게 마이테르사가 이런 걸 픽을 잘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마이테르사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해외 직구 플랫폼들은 사실 거의 영국 말이 많거든요. 영국 프랑스 많은데 마이테르사는 특이하게 독일 플랫폼. 독일 애들이 어떻게 옷을 입냐면 이렇게 저처럼 체구가 큰 사람들이 많고 상대적으로 유럽에서 민족성 자체가 굉장히 검소한 편이기 때문에 옷들이 막 그렇게 화려한 옷들이 없고 디자인이 그렇게 많지 않으면서 깔끔한 스타일들을 그런 옷들을 많이 갖다 놓은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스트릿 막 수트 입고 막 이런 포멀 이런 거 아니고 그냥 캐주얼한 것들을 남자들이 특히 픽을 되게 잘 해놨어요. 게다가 여기 보시면은 마이테르사 익스클루시브라고 해가지고 마이테르사에 밖에 없는 물건들도 있는데 내가 보고 놀란 게 톰포드 같은 거는 엄청나게 세일하고 그 톰포드가 그 제임스 본드가 맨날 입고 다니는 거의 이런 거는 지금 50% 세일 들어가 있거든. 그래서 저도 거의 예 직구가 인생 직구가 인생이기 때문에 앱 깔아놓고 보는 게 거의 있을 거 하나가 있죠. 그리고 제가 그냥 이거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혜택을 가져왔어요. 이벤트 바우처를 1000유로 이걸 이제 구독자 5명을 선정을 해가지고 한 명당 200유로씩 200유로씩이면 그래도 한 30만원 될 것 같은데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독을 하시고 아래다가 댓글을 남겨주세요. 더보기란에 제가 상세 내용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과 마이테르사 덕분에 이렇게 좋은 옷을 선물받아서 정말 기분이 좋고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번 에피소드 후원해주신 마이테르사 여러분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결코 그것이 아니다. 와 좋은 거 보내줬다. 나 이거 갖고 싶었는데 그레이트풀 데드랑 콜라보를 한 헨리네. 와 이거 예쁜데? 이거 나한테 맞을까? 나 진짜 당장 입어. 아 사이즈 S. 응? 너 입어. 너 입어. 그 여기서 번다고 혜수야? 우리 혜수가 옷 갈아입고 나올 동안 여러분들 그레이트풀 데드 한 곡 들읍시다. 예. If my words did glow with the gold of sunshine and my tunes. 오 이것도 예쁘다. 푸마 코리아. 푸마가 계속 뭔가를 저희한테 보내주는데 사실 이때까지 소개를 너무 안 해. 푸마가 요즘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마케팅을 엄청 열심히. 와. 패딩이다. 그냥 기본 사타리마스. 자. 예쁘네 색깔. 뭐. 마리떼 프랑스와 저거. 아 마리떼 프랑스와 저거 나 어렸을 때 진짜 많이 입었었는데 이게 다시 다 패지네. 나 너무 꾸러기 같지 않냐? 근데 좀 작네요.
뭐야? 이거 한국에서 만든 마이크로 그런데 기계식 오토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마이크로 브랜드 시계를 만들고 있는 아페추어 이한상입니다. 이번에 세이코 기계식 오토매틱 시계로 이게 기계식이기 때문에 수동으로 감아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걸 돌려서 수동으로 감는 겁니다. 어 깔끔하네. 예쁘네. 아무튼 이렇게 수제작으로 장인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우리 이한상님 열심히 하시고 시계 예쁩니다. 감사드립니다. 뭘까? 뭐야? 뭐야 이거? 신발이네? 오래전부터 채널 재밌게 되찾고 있는 구독자입니다. 러닝 오른팬으로서 선물해드리고 싶어 300 사이즈를 이걸 만들었다고? 이거 신어봐야지 바로. 오! 이렇게 딱 트리닝에 딱. 오! 감사합니다 콜콜님. 눈 제약인데 이건? 약이 필요해 보이나봐 되게. 오! 내가 좋아하는 거다. 손흥민 포토카드가 들어있는 레모나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도 있네요 편지도. 안녕하세요 러닝. 비타민 브랜드 경남제약입니다. 경남제약 진짜 레모나에서 보낸 거네. 어? 미쳤네. 제품 중에 손흥민 포토카드 100종 중 한 장이 랜덤으로 들어있습니다. 손흥민 포토카드가 들어있다고? 손흥민 포토카드 진짜 원 진짜 평생 갖고 싶었는데 손흥민 포토카드가 어디 들어있지? 손흥민 포토카드가 꼭 필요한데 손흥민 포토카드를 갖기 위해서 저는 태어났거든. 손흥민 포토카드가 어디 있는 거야? 어? 진짜 갖고 싶었다 손흥민 포토카드. 특히나 이거 갖고 싶었거든요. 이렇게 지금 신발끈 묶는 모습? 신발 손흥민이 신발끈을 묶는 모습이 정말 갖고 싶었단 말이야. 감사드립니다 경남제약님. 우리가 또 약은 좋아하니까. 오? 뭐야 이건? 오? 오? 오! 이지야 오! 이지 이지 야 너무 잘 만들었어. 와 야 맥가이드님 이지 밥그릇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있어 이지 이거 복받은 개야 걔는. 어? 진짜 복받은 개. 이거 뭔데? 아! 브라운야드네. 브라운야드에서 패딩 보내주셨습니다. 예뻐요? Only MMMUE. 안녕하세요 형님. 형님으로 인해서 많은 아이템들을 저희 것으로 엄청나게 추가하고 있는 구독자입니다. 지갑이 점점 얇아져서 남녀 청결제. 초록색은 형님이 분홍색은 해수님. 이렇게 제 사타구니 걱정까지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역대급이었어요. 이제 제가 이렇게 카메라 앞에 쓰다 보니까 얼굴 평가를 엄청 당하는데 피부과 갈 때가 한번 되지 않았냐 해가지고 뭔가요? 그래서 왔습니다. 뭐가 문제예요 지금? 그 늘 그 팔자 쪽과 늙어서 그래요 그냥. 아니 그러니까요. 뭐하요 저? 제 역할이 이제 늙어가는 걸 좀 붙잡아 주는 거잖아. 그 살의 단백품으로 오늘 박스 깠는데 이거 되게 좋 브라운야우드에서 나온 되게 좋은 제품이거든요. 그 거기서 저는 그런 애도 아시죠? 들어봤습니다. 올겨울은 안 춥지 않아요? 얘가 패딩 좀 달라고 패딩 남는 거 없어요. 이렇게 문자하더라고. 근데 이거 패딩 저 주면 돼요? 제 거예요. 아 그래요? 저한테 온 거니까. 의사 선생님도 있는 브라운 야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괜찮지? 그냥 좋죠. 디자인 없고 따뜻하고 네. 품질 좋고 브라운 야드고. 네. 들어왔어요. 사실 안 들어봤나? 여자랑 남자랑 생각보다 다르다. 너 되게 좋아한다. 쓰거든요. 진짜? 네, 쓰죠. 여자분들은 되게 많이 쓰고요. 나와 남자 사용법 나와요. 내용물을 적당량 펌핑하여 바디와 사타구니 주변을